명실상부 조선업계 최강자인 대한민국. 그런데 최근 유럽이 중국과 손을 잡고 LNG선 분야에서 한국의 압도적인 지위를 타도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를 수도 있었던 상황. 놀랍게도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한국은 유럽과 중국이 상상도 못했던 초격차 기술을 선보이며 계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신기술로 새로운 국제표준을 정립해 앞으로는 한국이 이들을 상대로 역갑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기술이 어떤 것이었길래 한국이 이들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개월이 넘게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압도적인 국력 차이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점령하면서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서방의 지원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의 선방과 러시아의 상상 이하의 졸전이 겹쳐진 결과였죠.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푸틴은 점점 처음 계획과 틀어지는 전황에 손에 든 카드를 하나둘씩 꺼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럽 대륙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내놓은 천연가스라는 카드 때문이었죠. 그동안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값싼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해왔던 유럽은 푸틴이 가스관을 틀어막고 협박해오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는 유럽에서 가스 구입이 어려운 사람들은 도끼를 들고 산으로 나가 땔감을 모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푸틴의 협박은 엄청난 여파를 몰고 왔고 유럽 각국은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에너지 자원 확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가장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이를 대체할 다른 돌파구가 도무지 보이지 않았죠. 결국 자신있게 내세운 탈원전 정책도 잠시 중단하고 원전 도입을 서두르는가 하면 은근슬쩍 친환경 에너지의 원자력을 포함시키며 에너지 수급을 위해 체면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유식 LNG 설비를 설치해 저장 용량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하거나 미국으로부터 셰일가스 및 석유를 공급받는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했던 유럽은 냉혹한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12월, 겨울의 한파가 유럽을 덮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수요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 그러나 전쟁이 세계 규모로 확전될 가능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자원 비축을 위해 힘쓰는 가운데 유럽의 선뜻 자원을 내줄 나라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발적인 수요 증가세를 보이며 인기를 끈 상품이 있었습니다. LNG선이 그 주인공인데요. 액화천연가스의 세계적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의 수요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안전한 수송을 위해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하고 운용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는 분야이기에 이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곧 나라의 에너지를 빠르게 수급할 수 있는 일과 직결되는데요. 현재 이 시장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간 한국은 조선업 분야를 선도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운반 노하우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에 한국의 LNG선은 국내외에서 상당한 고평가를 받았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도 물론 한국 조선사에 주문을 넣으며 한국산 LNG선 확보에 나섰지만 주문을 한다고 해서 LNG선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 생각을 유럽에서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국가가 한국 조선소로 몰려와서 LNG선을 팔아달라고 하는 형국이기에 유럽 국가들 역시 예외 없이 번호표를 받고 LNG선 수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발주 4년 뒤에야 겨우 실물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LNG선 확보를 해야 하는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를 깨달은 유럽에서는 머리를 굴리며 대책을 강구하다가 끝내는 중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중국이라면 훨씬 싼 값에 대량의 LNG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본 것이죠.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발맞춰 중국을 비난해왔던 유럽이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던 것과 똑같이 가장 먼저 체면을 집어던졌습니다. 유럽은 결국 중국 조선소에 LNG선 물량 수주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영조선 관계자의 말을 보도한 글로벌타임즈는 대형 LNG선 139척 주문을 받았다고 말하며 후둥중화 조선소의 경우 주문 폭주로 2교 대금으로 24시간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을 중국이 전량 채가면서 이번 사태로 오히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할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유럽에서 중국의 기술까지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한국 독점의 조선 시장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프랑스 기업 GTT였습니다. LNG 운반선 제조는 다른 국가에서 함부로 흉내내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LNG 운반선의 핵심 기술인 화물창이 구현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기술이기 때문인데요.
극저온 화물창과 연료탱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죠. 프랑스와 한국이 그 몇 안 되는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서는 극저온 상태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초저온 상태인 영하 163도로 만들어 액화시키면 부피가 기체 상태보다 600분의 1로 줄어들어 훨씬 많은 양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해를 하려면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현재 그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프랑스 기업 GTT입니다. GTT는 과거 한국의 극저온 화물창 기술을 제휴해주고 그 대가로 한국으로부터 매년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LNG 선박 한 척당 1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쉽게 벌어가면서 국내 조선소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급기야 GTT는 독점 기술을 보유한 덕분에 생긴 이점을 악용해서 한국 조선소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술 라이선스 구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테스트 및 생산 현장 감독까지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강매한 것인데요. 만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 기술 협조에 불응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며 한국 조선소들을 울상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기술 가진 이가 갑이었기에 조선소들은 군말 없이 GTT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때까지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곳이 오로지 한국뿐이었고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의 GTT가 라이선스를 넘긴 적은 없었기에 LNG선 경쟁력 자체가 약화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가운데 GTT가 돌연 중국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제공하면서 태도를 뒤집은 것입니다. GTT는 CMHI 장수 조선소와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어 조선시장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국에게 일감이 쏠리는 것도 모자라 라이선스 공유까지 이뤄지는 바람에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게 시장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 장난 조선소, 대련 조선소 등 중국의 주요 조선소가 갑자기 LNG선 생산을 선언하면서 LNG선 굴기를 선언하고 대형 LNG 운반선, 건조연구소인 후동중화조선은 생산 라인을 추가 건설하며 중국 조선업계 전체가 LNG선 생산에 집중 투자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유럽이 중국을 이용해 한국의 목을 죄려드는 셈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칼을 갈던 한국은 마침내 숨겨진 카드를 꺼내며 중국과 초격차를 선언합니다. 절대 갑이었던 GTT한테까지 큰 한 방을 먹이며 압도적인 기술력을 과시했는데요. 바로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고만강강 소재 LNG 연료 탱크를 탑재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를 건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극저온의 액화 천연가스를 견디는 화물창과 연료 탱크의 소재는 니켈 합금강,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소재의 경우 까다로운 작업 공정과 높은 가격이라는 단점이 있었고 무엇보다 낮은 강도로 인해 운반 위험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모든 단점을 극복한 고만강강 소재로 연료 탱크를 만드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기술 격차를 선보인 것입니다. 고만강강은 강철과 망간의 합금으로 망간의 비율이 11에서 15%로 높은 편입니다. 고만강강은 충격 강도와 내마모성으로 유명한 소재이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가공성이 극히 나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소재로 그 어렵다는 액화 천연가스 탱크를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값싼 금속이 재료다 보니 기존 소재 대비 가격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극저온 성능도 출중해서 차세대 연료 탱크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이 탱크를 개발하면서 고만강강 전용 용접 기술도 같이 개발했고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 연료 탱크 기술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를 통해 GTT의 기술에 기대지 않는 독자적인 극저온 화물창 기술인 KC2 기술 개발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화물창인 KC1의 문제를 보완, 기술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한국 고유의 화물창 기술 보유가 멀지 않았다고 밝히며 프랑스 독점 체제를 한국이 추월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세계 최초의 연료 탱크 기술까지 손에 넣으면서 한국은 프랑스에 매년 지불하던 로열티도 조만간 아낄 수 있게 되었을 뿐더러 새로운 국제 표준을 정립해 그 지위를 가로챌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역으로 고만강강 연료 탱크 기술 라이센스로 외국 상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한국의 연료 탱크 기술은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 실전 테스트도 무리 없이 진행되었기에 향후 연료 탱크는 한국 기술을 표준으로 한국 주도의 시장이 될 전망입니다. 당연히 중국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유럽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에다 기술까지 넘겨주며 한국의 목줄을 죄려고 했던 유럽은 오히려 이제까지 받았던 로열티를 거꾸로 한국에게 토해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기술력에 박수를 보내며 세계 최강 조선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계속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세계 1위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